있으니까 좀 해보세요. 네, 저는요 남편이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만났을 때만 못한다는 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희 남편도 형광등 물론 못 깔죠. 그리고 뭐 시계에 건전지 하나 가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낚시를 간다든가 친구들하고 만난다든가 이때는 너무 잘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고기 먹을 때는 고기 본인이 자르죠. 그럼 낚시 가서 하면은 불 켜서 김치찌개 끓여서 다 잘하잖아요. 아~ 근데 왜 집에서만 못하냐는 그게 거죠. 그게 아니고 형광등을 못 가는 게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남편이 형광등을 갈고 있잖아요. 네. 그럼 좀 보고 계시라고. 금방 안 돼도. 깨질 것 같아. 조금만 뭐 안 될 것. 왜냐하면 뭐 장갑을 안 끼고 했다거나 스위치를 내리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좀 봐주면 한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벽시계 동그란 그게 배터리가 나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배터리 갈아가지고 좀 끼라하게 갈아서 끼는데 그 끼려면 무엇을 끼는 요만한 구멍에 그걸 넣어야 되잖아. 그게 안 들어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좀 나누면 결국은 들어가거든. 또 딱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나와 내가 할게요. 자기 열어더라고. 딱 열어가지고 요래 보더라고. 이렇게 그치? 구멍 보이잖아. 예, 예. 딱 넣는 거라. 근데 남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했을 때 나의 존재감이나 좀 가장으로서의 뿌듯함이 있거든.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면요. 이거 벌써 맥 빠져요. 좀 놔두세요. 그냥. 아니 신은수 변호사님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남자가 손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 법정 사례에서 남자가 손해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도 있지만요. 예, 예. 일단 이혼하고 나면 의식주 해결이 안 돼요. 묵국만 못 끓이겠어요. 라면도 못 끓이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하고 났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 그럼 애들이 혼자 사는 엄마가 편하겠어요? 혼자 사는 아빠가 편하겠어요? 괜히 엄마 당연히 엄마가 편하죠. 아빠는 짐이에요. 그리고 평생 보면 엄마는 왠지 불쌍하거든. 짐이. 고생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용돈도 엄마한테만 줘요. 그러는 여자 변호사님이 네. 라면 하나 끓일 때 물을 몇 리터, 저 몇 밀리리터 넣는 줄 아세요? 봉지에 있습니다. 300ml. 검색해봐. 550ml. 아, 끓여본 지가 오래돼요. 그러니까 한번 더. 내가 주부 습진이 걸리도록 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네. 남자분들이 손해고요. 일단 또 두 분이 또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게 2억짜리 집을 나눠서 1억 원씩 가지고 집 얻어보세요. 지금 사는 집 반도 못 얻습니다. 혹시 황혼 이혼했다가 남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결합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있고요. 이혼 과정에서도 남자분들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재결합하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래서도 이제 사모님들이 그 아내분들이 안 들으면 내가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